야, 시원한 거 나오는구나. 빙수? 메인으로 빙수. 야, 박수가 나오네. 박수가 나와. 내밀면 아, 진짜 좋아하는데. 난 매일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와, 와, 진짜 꼭 먹어야 돼. 어우, 점점이 올려주네. 세상에 열심히 해야겠다. 자, 뭐 찬스도 있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가을방학이라고 아십니까? 가을방학? 가을방학이요? 어떻게 알아? 혹시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아시죠? 좋아요. 아, 인디밴드. 거기서 보컬 개피 씨가 이름이 개피 씨예요. 아, 개피예요? 예, 예. 아, 개피요? 가을방학의 보컬이 개피 씨. 시나몬 씨. 이름이 개피 씨예요. 개피 씨가 정바비 씨와 결성한 그룹이 바로 가을 방학입니다. 가을에 빠지게 된다면 취미가 같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가끔 미친 도미가 그렇게 날 좋아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일까요? 아, 깍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 네. 제목이 뭐죠? 제목은 센노랑과 새빨간 사이. 아, 벌써 어렵잖아요. 센노랑과. 센노랑과. 자, 명품 아닙니다. 자, 노란색이에요. 센이에요, 센. 네, 센노랑과 새빨간 사이. 새빨간이요? 간. 새빨간. 강. 예. 저기 제목 봤어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랑, 빨강. 또 가사에 나올 수 있으니. 네, 준비됐죠? 뮤직 듣자, 쓰자, 먹자, 으자. 키가 소리 좋다. 어, 키가 좋다. 여자분이구나. 어, 벌써 바로 나오네. 진짜? 어, 황채연 씨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그 노래입니다. 아, 이 노래가요? 지난주에? 정말 스컬 씨가 나오길 천만 다행이었네. 진짜. 그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그 곡으로 문제 가는 거예요. 익숙한 영어와 생소한 어? 한자. 한자? 이건 제작진들이 생소한 한자 쪽으로 오면 너희들은 힘들 거야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익숙한 영어! 스컬입니다! 그 여자 노래, 여자 보컬 노래는 뭐였었나? 아,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아, 왜냐면 너무 저, 궁금하다 진짜. 그럼 방송 챙겨보세요. 아, 미치겠다. 야, 비형이라서 이런 거 환장해 진짜. 그 노래예요. 근데 어쨌거나 힌트는 있었잖아요. 그치. 생소한 한자가 있다. 오. 야, 저번 주 건데 그걸 기억해내네. 와, 한자가 있다고? 대단해. 자, 이제 로제부터 오픈. 오, 야, 로제 많이 썼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때로는 주와 때로는 자연의 빛깔. 여기만 기억나요. 와우. 아, 뒤때로는요? 때로는 지하. 아, 나래는 자연의. 어, 나래 맛 비슷해요. 그치? 어, 나래. 자, 따로는 주황, 따로는 느는 자열매니까. 오, 자열매니까 거의 똑같네요. 지금 신동엽 씨랑. 색깔은 무처 철이 없어. 때로는 주황, 때로는 들 차열매니까. 차열매는 이런 다 들었네. 차열매.
해리랑 저랑 진짜 비슷해요. 어? 하네? 하네? 내 삶의 내 삶의 색깔 내 삶의 색깔 다다익선 다다익선 때로는 주와 때로는 또 유비무한 뭐 그래 나도 저런 식이야 진사대천명 사대천왕 박도기통천하 많이 하네 따로는 주황 따로는 메밀가루 착장 키가 진짜 뭔데 이거야? 아니, 몰라 그 나래 언니 마스터 아니야? 아니 안 들린다 야 넌 어쩔 수 없다 내 옆에 있어야겠다 너 이래 육률이 안 오르지? 제가 의외로 들었어요 어? 어? 제가 본인이 의외인지 아시네요? 네 내 삶의 색깔은 삶은 철이 없어 삶은 철이 없어 때로는 등차야 멀미야 들리는 대로 아이구야 동요 같아 어? 멀미야 때로는 등차야 그래서 이 등차가 혹시 한문이 아닌가 자 과연 바로 에이스로 등극하나요? 지수 파스판 오픈 감사합니다 내 자. 삶을 들었구나 다 그리고 때로는 주황 때로는 저기까지는 확실히 들었어 자 우리 그 문 교수가 또 하나 에. 자 내 삶의 색깔을 쓰고 뒤에 제가 듣는 와중에 네. 아, 내 용량은 더 들으려고 하면 까먹겠지 하면 듣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뒤에 부분 들어야지 했는데 때로는 주황 때로는 자연의 빛깔을 정확히 제가 우와 저야 로제라 얘기를 했고 진짜로? 자, 해리 준비 들어갔고요. 자, 이제 원샷이 빅샷이. 난 아닐 것 같아. 자, 나래양 펜싱 선수예요? 네, 펜싱 선수. 이건 안 들었나요? 양봉 쪽이구나. 양봉 쪽. 자, 원샷 주세요! 우와! 우와! 야, 이거 CF다. 우와. 글자 수에 해리 시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자 수 오픈! 위에 좀 총 29 글자입니다. 너무 많이 부족. 와 너무 많이 부족한데? 밑에는 그러니까 다 맞네? 글차 열매니까 그러니까 이 발음이 아니고. 이런 거였어요 자연의 빛깔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앞에 들이라는 그 발음이 있었어요 맞아 제가 그래서 등차로 적은 거예요 자 곡 정보입니다 노란과 빨간 사이에도 미묘하게 다른 여러 색이 존재하듯 어딘가 있을 나의 자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자리를 찾는 자 앞가예요 앞가사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자 뒷가사입니다 때로는 이국적인 탱저린이라 하지만 탱저린 발음 좋은데요? 탱저린 좋아요 탱저린 해봐봐요 로제 탱저린 와 잠깐 힙 야 탱저린 주황색 귤 주색 샛노랑이랑 새빨강 섞으면은 주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때로는 주황 이건 맞고 때로는 무슨 차 무슨 열매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앞에를 귤차 모르겠... 열매. 어? 그럴 귤... 수도 있어요. 진짜. 일단 금귤차. 왠지 금귤 한자 같잖아. 금귤차. 치자 아니야? 근데 치자. 왠지 텐저린 주황으로 갈 거면은 치자는 노란색이잖아. 주황색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치자가 노란색이라고. 노란색이야 치자. 자 그러면 옛날 사람 우리 신도엽 씨 주황색 한자로 뭐 없어? 주황색. 주황이. 주황 자체가 한자 아니야? 송. 우리 집 물고기 이름 주황인데. 주황이. 주황이 잘 지내네. 주황이 잘 지내나. 주황이 잘 지내나 모르겠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손님에게 와서 인사해요. 영상 편지 한번 남겨요, 로제. 주황아 잘 있어? 여기서 너의 이름이 나와서 뭔가 보고 싶어졌어. 좀 이따 봐. 야,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못 받아들여줄 것 같은데 되게 캐릭터 있다. 친구 아니까. 여러분. 주황이랑 네. 탱저린이랑 다 똑같은 색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주황색 빛깔의 열매를 찾으면 그래, 될 것 같아. 그래, 그렇다니까. 지금 들어야 돼. 딱 지금 타이밍 들어야 돼. 피드기 찬스.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움직여 봐야겠다. 가까이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 다시 듣기권. 뮤직! 맞지? 저기 여보세요? 어디 가셨어 다들? 야, 그 스피커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뮤직! 으쨔! 자, 뮤직! 으쨔! 갑자기 잘 들리는데?
됐습니다. 들었다. 네? 자, 들었어. 맞아, 키 들었다. 정확하게 다 들었어. 들었다고 외쳤어. 다 들었어. 거를 정확하게 다 들었어. 자, 다 들었대요. 우리 김도윤 씨는 등차 있잖아요. 등차 있잖아요. 등차 맞죠? 자, 등차 있잖아요. 등차 열매 빛깔. 등차 열매의 빛깔. 등차 열매 인가. 등차 열매 니까로 들었거든요, 저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오, 열매 니까. 니까. 등차 열매가 뭐야, 근데? 진짜 정확하게 들렸어요. 맞아, 맞아. 내 일상이었어요. 아, 맞는 거 같아, 그럼. 맞아, 일상. 그리고 뒤에는 제목 설명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렇게 듣긴 했는데 색깔은 제목, 삶은 철이 없어.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약간 거지, 저런 거. 아, 저도 비슷하게 들어서 네. 그냥 제목살이라고 들었는데. 제목살. 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오, 키도? 자,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거를 포기하자. 네. 그리고 빨리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빨리 이걸 써서 다음 거로 가야 돼. 어, 그래요. 그럼 지금 빨리 쓸 거면 어, 세훈 씨 빨리 나가시죠.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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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는 주황. 때로는 등차 열매니까. 자, 내 일상의 색깔은 이제 이 빈 부분. 어. 어디 한자라는 거야? 그래서 한자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확실하지가 않아. 아니, 던져주세요. 마음껏. 나는 명찰이 없어라고 들었거든. 명찰이 없어라고 들었거든. 명찰이 없다고. 그러니까 명찰 이름이 없다라는 거야. 제목 명찰 나쁘지 않은데? 한 글자가 더 있어. 한 글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명찰이라는 게 이름을 뜻하는 거니까. 아, 근데 제목 시옷이 분명히 따라왔는데. 제목 설명으로 들었거든요. 좀 정확하게 들었어. 나는 제목 삶은이라고 들었고. 제목 쓰이 이런 거. 제목. 아, 의. 기억 시옷이죠.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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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지 목숨 다하라 할 때 제 목소리 명찰이. 제 목숨 다 해야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인정하자. 정리가 됐습니다. 빨리 매를 맞고. 어렵다 이거. 빨리 다른 숙제를 합시다. 3, 2, 1. 내 일상의 색깔은. 이런 노래. 내 목숨 명찰이 없어. 때로는 주황. 때로는 등자 열매니까. 열매니까. 급하게. 결과 공개합니다. 제발 정답. 실패 바로 실패. 말도 안 끝났는데 빨라. 이렇게 실패를. 이거 나는 세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자 결과 맞았는데 내가 지금 바람에. 잘 먹겠습니다. 자, 햇님이 맛있게 먹어요. 일단 국물 먼저. 만두를 뺏기면 안 됐네. 두 당 하나가 아니면 의미가 없더라. 국수 메밀국수? 국물 어때요? 아, 이것도 해장용이네요. 표정이 밝아지네. 굉장히 감칠맛이 굉장하네요. 고기가 장조림 고기 같아요. 그렇죠, 양지살. 고기 좋아. 면 어때요? 고기 뭐 말해보네. 쫄깃함과 적당한 끊김이 있어요. 아이고야. 메밀이. 맨두. 메밀이 딱 그렇지 뭐. 시원하고 약간 고기육수랑 동치미랑 섞여 있는 듯한 그런 감칠 맛이 있어요. 제일 맛있겠다. 자 우리 저기 육수 좀 더 갖다 주세요. 차갑게 해주시고요. 예, 예. 자, 유행어예요. 유행어입니다. 영도수 유행어예요. 육수 엄청 찾으셔. 육수 국물 많이 주세요. 자.